이 원국의 형은 있지만 실지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형은 없는, 형인 있는데 세운에서 움직여야 그때 형이 일어나는 거야.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거를 건드려야지 형이 생기는 거지. 이 사주나 대운은 이거는 여기에 축오천, 주술천, 축수령 이거 있죠. 그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발생할 것이요. 축오천이나 축수령이나 유술천은 이 사주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해 하고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야, 이건.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거 언제 일어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미운의 술미용, 축수령 이렇게 이미 이제 미운의 이런 게 일어났는데 이것도 일어났다고만 따지는 거야, 대운은. 실제 일어나는 거 언제야? 세운에서 나와. 실질이라는 건 세운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국을 이렇게 분석할 때는 유술천, 축수령, 축오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원국을 분석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사주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 돈이 벌리든지 누가 죽든지 무슨 일이 병이 나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자, 유술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만무라는 또 유술천이라는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해? 유축합으로 혼인은 됐지만 유술천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반드시 이 여자하고는 헤어지게 돼 있는 거야. 결혼을 했는데 운에서 또 유술천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이혼하는 거야. 술이 들어든 누가 들어든 그렇지. 근데 이유가 들어오면은 운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유년, 을유년에는 아직 혼인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음에 또 유가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해? 그때는 이혼되는 거예요. 이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주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 당신 한번 이혼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주 딱 보는 순간에 당신 한번 이혼했구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고 이제 축술미 사명살이 미운이 오면 이 사명살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때 어떤 이제 육친이 이제 뭔가 상 돈은 버는데 어떤 육친이 상해. 누군가 거기에 다치는 사람이 있어. 여자 사주 같으면 이게 뭐야? 식상이죠? 식상이면은, 여자 사주라면 식상이면 뭐야? 자식이야. 그럼 자식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만약에 축술미 사명살운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자식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 보는 이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부부 관계를 보느냐, 재를 보느냐, 취직을 보느냐, 건강을 보느냐, 자식 관계를 보느냐, 부부 관계를 보느냐, 부모 관계를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모친이야, 모친. 이게 부친이야. 유술천에서 엄마 아버지가 싸웠어. 아, 당신 부모가 이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하고 사별했다, 아니면 이혼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도 되지만 부친도 돼. 이게 모친이야, 모친. 이거 모친이야, 모친. 오수라, 엄마가 엄마고, 술이, 갑술은 엄마고, 기운은 아버지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웠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왜? 아버지가 자기 뭐를 갖고 있었고. 자기 고를 갖고 있잖아.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육친을 볼 때는 그렇게 다양하게 이걸 사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야? 단순하게 아 이런 육합이 운이 와서 이렇게 하면 합이 일어나고 합반이 일어나고 합유가 일어나고 하는 거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 복잡한 것까지 이해하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에는 저 합충은 합반만이 아니라 합충은 뭐라고 그랬어? 합충. 합이나 아, 이 충은 환상이 된다고 그랬죠? 환상. 환상이라는 게 옷 전에 배웠죠? 환상이라는 게 뭐야? 서로의 상을 교환한다 이 말이야. 재하고 관하고 합충을 하면 관도 재로 변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재도 관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합이나 충은 다 이렇게 환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상을 교환한다는 뜻이야. 상을 교환한다 이게야. 본래의 상을 서로 교환한다. 아, 비겁하고 재하고 합충을 하면 비겁도 뭐로 바뀌어? 재로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런 걸 환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그 개념이 그전 정통명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통명리로 가지고는 사주를 못 풀어. 왜? 이론이 없으니까. 환상이론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사주를 못 푸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묘술합의 특성이다. 이제 묘술. 묘술합을 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묘술합에는. 일단은 목극토. 그렇죠? 목극토다. 두 번째는 묘술합을 하면은 뭐가 합한 거야? 진술측미가 합을 한 거죠? 진술측미가 합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 폐기가 된다고 그랬잖아. 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배우는 거 그거 머릿속에서 막 쳐놓아야 돼. 아, 묘술합 하면은, 세 가지가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돼, 이렇게. 아, 목극토가 있고, 폐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만약에 여기에 오가 있어서 오나 인이 있어서 인호 화국을 잃었잖아. 그렇죠? 술토가 화국을 잃었을 때는 이때는 뭐가 생겨? 목생화가 발생하는 걸로 봐. 세 가지를 봐야 돼. 이 묘술합이 있으면 묘술합에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내 사주에서 저 어떤 걸 이 셋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할까를 내가 따져야 돼. 그래서 이 묘술합 하면 그냥 묘술합만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보여야 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례에서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적용할까를 내가 그 목적, 이 사주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폐기도 사용해야 되고 목생화도 사용해야 되고 목극토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 세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 그러면 뭐야? 반대 세력이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러면 이건 뭐가 뭐를 잡는 거야? 금수가 목화를 잡는데 천간에 안 떴죠. 그리고 두 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건 무슨 구조야? 세력으로 보니까 적포 구조죠. 적포니까 무슨 운이 좋아? 목화운이 길하다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야. 세력으로. 그래 이런 게 그냥 한눈에 착 보여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아 적포구조니까 이거 목화운이 길하네. 그럼 대운이 딱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력만 안 보고 뭐라고 그랬어? 여러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여기서 뭐가 있어 또? 이 사주에 재가 드러난 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없을 때는 뭐가 재라고 그랬어? 식상이 재일 때는, 식상이 재일 때는 무슨 뭐가 된다고 그랬어? 식신 생재격이 된다고 그랬어.
식신 생겹격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식신 생겹격에는 사업하는 사주지. 그렇죠? 식신 생겹격은 사업하는 사주다 하는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식상을 있으면 식신 생재가를 보고 또 뭐를 상관격을 찾아야지. 수목 상관격이야. 자, 수목 상관격에는 조건이, 상관격을 이루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수목 상관격에는 뭐를 봐야 돼? 재관을 봐야 돼, 재관. 재나 재관을 봐야 된다.